국내 증시 어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강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 장중 내내 나타났는데 뉴욕 증시 또 밤사이에 안도 랠리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국내 증시 오늘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미국 증시 안에서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반도체나 전기차 쪽이 모두 올랐던 부분은 오늘 긍정적으로도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도 전기차 관련 주들의 급등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오늘 미증시의 훈풍 그대로 받아갈지 궁금하고요. 일단 뉴욕 증시 분위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국내 증시가 휴장을 앞두고 있어서 뉴욕 증시의 강한 상승세가 얼마만큼 국내 증시에 반영될지는 아직까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뉴욕 증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1%,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2%대 그리고 1%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17,000선 회복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5,400선으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들이었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워내는 모습들도 포착이 됐는데요. 일단 이날 발표됐던 지표가 경제 지표에 대한 안도 심리를 시장에 가져다 줬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로 0.1% 상승을 했죠.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시장에 보내줬고 이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감까지 이어지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도 이날 20 아래로 내려오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한편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그 다음 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와 소매 판매까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일련의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시장 상승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보실까요? 올랐을 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초록색이 많은 상승한 종목이 많은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M7 종목 일제히 올랐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 강한 영향을 주는 반도체 주도 대체로 다 오르는 모습들, 그것도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들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하락장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기술 그리고 경기 소비재 중심으로 시장이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월마트나 코스트코 그리고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날 좀 하방 압력,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 국내 증시에 중요하니까 반도체주 한번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특별한 이슈 없이 밤사이에 6.53% 강세를 보였습니다. 호재는 없었지만 악재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소식은 한 가지 전해졌는데요. 화웨이가 엔비디아 칩에 버금가는 필적할 만한 새로운 AI 칩을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하지만 엔비디아의 주가 꿋꿋이 6.53% 강세를 보였고요. 델도 실적 발표 이후 하방 압력을 줄곧 받아왔었는데 이날 5% 가까운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바클레이즈가 동일 비중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월가에서는 강력 매수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텔도 실적 이후 계속해서 폭락세를 거듭하던 종목이었는데 밤사이에는 5.73% 강세였습니다. 반등에 시동이 걸릴지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월가에서는 보유 의견이 대다수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화요일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주 두 가지만 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온통 외신의 스타벅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었는데요. 주가 24.5% 크게 올랐죠. 스타벅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아왔었는데 이런 실적 부진에 차기 CEO로 치폴레 CEO를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치폴레 CEO가 치폴레에 취임한 이후 치폴레의 주가는 700% 넘게 올랐던 만큼 그런 경영 개선이 스타벅스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주가 곧바로 강하게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CEO를 뺏긴 치폴레는 7.5% 하락을 했네요. 홈디포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예상치보다 좋았지만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원래는 매출이 1%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이번에 3에서 4% 하락이 전망된다면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한 이후 시장 훈풍을 같이 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홈디포의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을 정리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후의 시장까지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앞으로 주목하면 좋을 종목들 선별을 해봤습니다. 일단 델, 이날 일단 확인을 해봤지만 바클레이즈가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했죠. 주가에 껴있던 AI 거품이 빠졌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AI 관련주,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다시금 주목받는 이때에 사이버 보안 회사 관련주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팔로알토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미즈호가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하면서 탑 아이디어다라고까지 꼽았는데요. 팔로알토는 몇 개 분기 만에 수요 증가가 포착이 됐다고 하고요. 크라우드발 AI IT 대란으로 충격이 있었는데 이 IT 대란이 걱정했던 것만큼 공포스러웠던 것만큼 나쁘진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넷플릭스는 JP모건이 비중 확대 의견 유지했습니다. 최근 기업 실적 어닝 시즌을 보니까 인터넷 기업 실적에서 자본 지출과 소비 둔화가 두 가지 키워드였는데 두 가지에 대한 노출도가 넷플릭스는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긍정적으로 볼 이유가 있다고 했고요. 또 경기 침체에 어느 정도 그런 헤지 능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디포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계속해서 투자 의견 어떤지 살펴보면요. 웰스파고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안 좋은 소식 이미 예상을 했던 거고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저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테고 그렇다면 주택 자재를 팔고 있는 홈디포에게는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체크하고 넘어가 보셔야겠습니다. 사실 이 생산자 물가, PPI 또는 도매물가라고도 하는데요. 이 도매물가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영향을 주고요. 또한 PC 물가지수,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로 같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월 대비로 0.1% 올랐고요. 근원 PPI를 보면 0.0% 상승을 했습니다. 모두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또 1년 전과의 상승률을 비교를 해보면 2%대로 제시가 됐죠. 이렇게 계속해서 PPI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CPI의 상승률 둔화도 예상해볼 수 있다는 시그널로 읽혔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고 있다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연준이 금리 인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준은 아직까지도 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이날 입을 열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2%로 확실히 내려오고 있다는 데이터를 조금 더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보고 싶다고 이야기할지 참 궁금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 시점은 다가오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는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그널을 주기는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나단 그레이 블랙스톤 COO 최고 운영 책임자는 미국 경제가 견고하지만 소비 섹터가 특히 약해지는 등 둔화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 이 시점에 연준이 나서줘야 한다라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시장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0.25%포인트뿐만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는 0.5%포인트 인하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페드워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0.25%포인트 인하도 강하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게 바로 이 0.5%포인트 인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빅스텝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시장이 꼭 긍정적으로 반응할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은 이 시점에서 강하게 금리를 인하한다면 경기 침체가 정말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를 더욱더 자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반응은 계속해서 짧은 시간 단위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늘 밤에 나올 CPI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를 주목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네, 어제장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낙폭을 키워갔었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코스피가 장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를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순 매수에 힘입어서 2620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은 장 초반에 낙폭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채 1%대 낙폭 흐름이 나왔습니다. 764선에 마무리가 됐었는데 기관들과 외인들 어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졌는지 리스트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외국인들의 먼저 순매수 상해 종목들을 보시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탑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낙폭 구간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해가고 있는 모습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해 종목을 보면은 게임주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넥슨게임즈나 크래프톤, 웹젠까지 모두 게임 관련주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긍정적인 실적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지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돌파해주는 강한 상승 흐름이 게임주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게 이제 화장품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볼 수 있겠는데 상반기 동안 실적 기대감으로 엄청 많이 올랐다가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두 자릿수 이상의 급락 흐름이 화장품 섹터에서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롯텐 같은 경우는 최근 중동 쪽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동일하게 신고가까지 현재 도달이 된 상황입니다. 기관 쪽의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시죠. 기관 쪽 확인해보시면 조금 더 실적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실적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와 밸류업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KT&G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주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기관 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나 코미코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장중에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 사모펀드가 매수한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는 기관 쪽 순매수 상위 종목 이름에 1위에 이름을 올렸던 비즈니스온 어제도 동일하게 2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섹터별로의 흐름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어제는 하루 종일 전기차 데이였습니다. 작년 여름 굉장히 뜨겁게 우리 증시를 전기차가 달궜다가 그 뒤로 정말 큰 낙폭을 보여주면서 전기차 캐즘 현상에 들어갔었죠. 전기차 캐즘이 전기차 포비아로 오히려 만회되는 모습이 국내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모든 테마 따나서의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부가 국내 시판에 대고 있는 모든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를 공개해라라고 권고를 했고요. 어제는 이제 벤츠까지 추가적으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의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을 해야 할 것도 권고를 했고 내달 초에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어제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 그 전날에도 상한가 갔 었는데 그 전날에 상한가 안착 못했던 종목들이 어제는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YM댁이나 캐리가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삼성 SDI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캐리 어제 장 초반부터 강한 불기 등을 보여주면서 바로 상한가 안착을 했고 그리드 위즈가 그 전날에 상한가 안착했었는데 어제도 17%가 넘는 강한 급등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관련 주들 보시면은 세 종목 모두 사실 여기 한 종목 더 있습니다. 네 종목이나 상한가 안착한 종목이 나왔는데요. 국내 유력한 충전기 제조사인 휴맥스 홀딩스 상한가 들어갔고요. YM텍과 RT캐스트까지도 모두 상한가 안착이 됐습니다. 다만 시간에서 나온 단독 보도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추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안에서도 전고체 관련주들의 어제 상승 흐름 굉장히 좋았죠. 배터리 안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쓰면은 그나마 위험성이 덜하다, 그나마 안전하다라는 시각이 부각되면서 레몬이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고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전고체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오늘도 추가적인 변동성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했을 때 늘 대장주로 함께 움직였었는데 어제도 23%의 급등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이슈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 외에서 단독으로 나온 보도인 만큼 추가적인 내용 오늘 전해질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만 일단 정부에서 충전기
3단계 보조금을 끊는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모든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화재 위험성이 큰 충전기 위주로 예산을 다시 한번 개편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기재부와 환경부가 추진을 하고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 기능이 빠진 충전기는 설치 지원금을 740억에서 내년에는 아예 0원으로 줄인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과충전 방지 탑재가 돼 있는 기기에는 매해 1,500억 원 가까이 오히려 이 예산금을 몰아준다라고 하는데 성난 여론에 지금 자동차 업체들 일제히 무상점검에 나서는 등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 추가적인 변동성 정부 정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확인해 보셨던 것처럼 충전기 관련주들 어제 상한가 네 종목이나 안착을 했었는데요. 해당 소식으로 오늘 오히려 조금은 불안한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YM텍, 알티캐스트, 휴맥스홀딩스, 캐리까지 일제히 상한가였고요. 화이트솔루션도 23% 가까운 급등세가 나왔는데 오늘 방금 점검해본 이슈로 인해서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들 오히려 부정적으로 소화를 해낼지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죠. 두 번째 이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구글 관련된 소식입니다.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어요. 픽셀 9. 공개가 됐는데 원래는 조금 더 늦게 뭐 9월, 10월 정도, 가을 정도에 공개를 하는데 애플의 아이폰 16 출시를 앞두고 먼저 선점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 것 같죠. 신제품이 주로 가을에 공개됐지만 일단 픽셀 9 간밤 미국에서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 제미니 같은 경우는 친구와 이야기하듯 AI 대화 기능인 제미나이 라이브가 함께 진행이 되는 핸드폰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오픈 AI가 공개했던 GPT-4 옴니나 애플이 공개했던 애플 시리 애플 인텔리전스와 동일한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도 굉장히 강력한 본드, 파트너십의 형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구글 픽셀 9으로 인한 추가적인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일단 그동안 오픈 AI와 애플 그리고 다른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 AI 서비스들이 경쟁을 하고 있던 시장에 구글의 또 새로운 제미나이 라이브가 나오면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동시에 주가 변동성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AI 그리고 그 안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관련주들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홀로 어제 0.8% 정도 오름폭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4%대 급등 흐름을 보였던 만큼 추가적인 AI 모멘텀까지 더해져서 관련주들 오늘은 모두 웃어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휴장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만 간밤 뉴욕 증시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데일리 TV와 계속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